해서 해봐. 어, 제이가 탄 거 저거 이름 뭐지? 수화물용이었지? 제이 안동거지기 잡고 있어요. 제이가 좋아했지 저거. 셀프 체크인이 요즘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고. 마티나 라운지였는데 어, 너무 멀리 왔어. 전 좀 큰 데가 있었는데 그치? 근처에 애들 저렇게 노는 데가 있더라. 힘들다. 빨리 해.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힘든 거 같아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빨리 돌렸어. 식사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 70 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피고 담배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이거 그러면... 끝나고 이제 담배 끊었나 모르겠네. 제가 좀 저때 좀 힘들었잖아. 그 비행 시간이 몇 시간이었더라? 7시간이었나? 7시간이었어? 비가 오기는 왔네. 생각보다 비가... 덥진 않았어. 차 두 대로 나눠서 가서 도착했고, 나는 여기 한 20년 만에 다시 왔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지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밝고 좋았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내 받아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지. 생각했던 것보다 룸 컨디션이 괜찮았어. 아침 식사 시간을 다 같이 맞추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도 있고. 아, 역시 여기는 미리 예약을 안 했더니 혼자서 먼저 수영장 입소했지. 아주 춤을 열심히 추네. 뭔가 아줌마 같네. 좋은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엄마들도 편하고 아빠들도 좋았어. 이제 저녁 시간인가 보다. 하윤이가 이때 공연했잖아. 대체로 다 괜찮았었어, 그치? 어, 나라별로 그리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망고가 굉장히 많아서 형이 망고를 엄청 많이 받았던 거지. 서윤이가 공연을 굉장히 잘했지. 저걸 우리는 보지 않고 엄마들끼리는 마사지를 갔었고.
지영이가 이날 서핑하러 갔던 날이었나? 어 맞아 맞아. 나는 바다에 안 들어갔어. 그냥 보기만 했어. 저기 보이 클럽메드가 바로 바다 앞에 있잖아. 어 프라이빗 비치처럼 딱 되어 있지. 안전요원들도 있고. 너무 멀어서 중간에 가로질러 간 거였어. 나는 자고 있었어. 살이 덜 쪘을걸? 하도 많이 걸어서. 더워? 엄마 침대 다 젖었어. 수영하러 가자. 제이도 잘 따라줬지.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잘 일어나. 주영이 너무 귀여워. 내가 사실 옥이었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비가 덜 온 거였어. 석양이 정말 이뻤는데. 나이트 마켓이 열렸던 날이었지. 매일매일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어. 하트. 우리 밤에 야시장 놀러 갔던 날이야, 이 날이. 나 저거 못 먹었어. 많이 먹었지, 그럼. 맛있었어? 어, 한중이가 챙겨줘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아는 맛이야, 아는 맛인데 맛있어. 그냥 먹고. 애들도 다 잘 먹는 편이야. 망고 스틱이다. 맛있다 이거. 저기 노래는 오늘 좀 가서 배웠나 봐. 아이고 이제 또 이제 가져왔네. 식구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야 돼. 아 우리 밤에 근처 시장 찾아서 간 거다. 아, 저 야자수 코코넛 맛없었어. 네, 졸려요? 아, 등원길 예약 안 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등록을 해줘야 돼.
굉장히 많다. 저기 비둘기처럼. 여기 분위기가 괜찮은 카페가 있었어. 외국인들을 위한 카페였던 것 같아. 데이케어 안 간다는 설리는 엄마 따라와. 실패했잖아. 점심 먹었잖아. 아닌가? 아, 전 뭐지? 먹고 또 먹었는데. 맛있었어. 여기 맥주 맛있었어. 정리가 쌌던 것 같은데. 여기 게으리 맛있는데. 뽀빠뽕 커리. 아. 똠양꿍. 저거 뭐야? 나시고랭인가? 파인애플 같구만. 한국인 지우 두 명이었다. 아, 하원 시간이 또 되었어. 하원 시간이 1시였지? 시원이 또 왔네. 가요? 미쳤어? 맞아요. 가요? 너 이제 수영할까? 마지막 그래 재밌었어. 손 잡고 둘이서 손 잡고 언니랑 손 잡고 가자. 가방 어 엄마 보고 울었지? 저 친구 맞아 맞아 엄마 보고 엄마 그 뒤에 있는 친구 지나갔어. 어 지나가려고 했네. 맞아 엄마 소개해줬어. 제이 엄마라고 소개하고 있어. 헬로 제이랑 키도 비슷하고 약간 비슷하다 그지?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여기 안에. 저희가 나보고 달려오는 거다 지금. 나한테 안기는 거야. 수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수료증처럼 선물이랑 같이 수료증.
내내 수영만 했던 것 같아요. 저거 봐, 이네. 저 스무드요. 시윤이 얼굴 봐. 엄청 탔다. 탔어. 세윤이가 이때 처음으로 잠수가 성공한 거야. 세윤이는 멋지다, 뭔가 자연스러워. 저거 봐. 키즈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좋아했어. 저 슬러시 불량식품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이거 이네. 와. 저게 뭐지? 작은 새. 마사지 받으러 갔지? 애들끼리도 이제 딱 앉아서 먹을 수 있어. 마사지 단체로. 마사지 너무 좋대 애들이.
너무 숙련된 자연스러워. 어. 우리 하하가 너무 어색하다. 짐 내놨고 밤 비행기니까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던지 아니면은 저렇게 짐을 맡겨놓고 떠나기 전까지는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면 되니까. 제일 씩씩해 조금 정말. 울었어? 왜 울었어? 번개 엄청 쳤잖아. 네. 비도 오고. 시현이 아빠가 마중을 나왔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태국 음식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정준 씨가 한 잔씩 쏜 것 같네. 맞아.